공주께서는 절대 황후가 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무허라! 네 따위가 감히 무엇이게 내 운명을 논하는 것이냐? 네 따위가 무엇이기에! 예, 공주님. 결국 하늘의 시대가 갈지도 모르겠사옵니다. 허나 제 눈으로 그것을 보고 싶지는 않사옵니다. 이제 공주님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화덕사에 계신 월천 대사뿐이옵니다. 오직 그분만이 능력을 해석하시니까요. 화덕사에 계신 월전 대사 말입니다. 화덕사 월전? 잊지 마십시오. 화덕사에 월천 대사이옵니다. 상수구원! 상수구원! 누님, 안 됩니다. 상청반이 죽으면 앞으로 그 일대로 다 어찌한단 말입니까? 대체 어쩌시려고요? 일식 얘기는 사실이지. 예, 그럼요. 내 월천대사를 직접 만날 것입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놓쳤다는 게냐? 송구하옵니다. 뒤따르는 것을 눈치챈 듯하여 화랑들이다. 주의하여 따르라 하지 않았느냐? 예. 지금 즉시 화덕사로 가야 합니다. 화덕사?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사람을 하나 데려와야 합니다. 사람이라니? 누굴 말이냐?
오늘 밤 화덕사를 습격한다. 목표는 월천이다. 대사님, 대사님, 남관세 본사님, 제발, 제발 좀 풀어주십시오, 대사님. 예, 궁으로 가야 합니다. 예? 공주님이 갑자기 수화하신 것도 이상하고요. 저기 또 하여간에 가야 한다고요. 예, 맨 싫어한다고 낫지도 않는데 맨날 싫어만 하시고 저희들 이거 좀 풀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고쳐먹으려고 노력 할 텐데 사실. 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대단히 나무 가세요. 보살. 뭐? 월천 대사를 빼내올 겁니다. 해서? 미실의 신권을 빼앗을 거예요. 해서? 미실을 쓰러뜨릴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네가 진정 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폐하, 소녀, 폐하의 둘째 여식, 이 나라의 공주, 덕만이옵니다. 폐하도 그 누구도 저를 반기지 않을 것이오나 전 반드시 그 자리로 갈 것입니다. 폐하의 여식으로, 이 나라의 공주로, 신국의 선골로 무엇을 하겠다는 거야? 지금 계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거야. 제가 어머니 딸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거야. 아니, 뭘 하려는 건데? 얘기를 해봐. 신라를 가질 거야. 네가 하려는 궁극의 목표가 무엇이냐 말이다. 뭐냐니까 그게? 왕이요. 신라의 왕이 될 겁니다. 미실이 신라를 차지한 방법 그대로. 내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나는 미실을 가진 천신황녀의 신권을 빼앗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고야회라니. 우리 가문을 목표로 삼아. 일단 첩자들을 움직이세요. 미실이 처음으로 잃게 되는 건 월천이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겠다. 가야인들이 먼저 움직인 듯합니다. 내 패를 보고 싶다면 너도 모든 걸 걸어야 할 것이다. 그 아이, 그 아이일 수도 있는 일이다. 동만공주는 말을 삼간! 공주라니. 내가 사려는 것은 너희들의 충성이다. 내가 선택한 나의 왕이시다.